네, 이번 시간에는 ITQ 정보기술 자격센터로 접속해서 ITQ 시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itq.or.kr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ITQ 정보기술 자격센터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국가공인 ITQ 정보기술 및 활용능력 공인인증 센터로 접속을 해주셨고요. 우리 ITQ 정보기술 자격센터로 접속을 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시험 소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소개 클릭을 해주시고, ITQ 시험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기업이나 기관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기술 능력 또는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보기술 관리 및 실무 능력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서 뭐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ITQ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 생산성 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협찬하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에서 협찬을 하고 있다. 그리고 600여 회사나 산학협동 대학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ITQ 과목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네요. 아래 한글, 워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인터넷 이렇게 여섯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리 한글과 워드 둘 중에 하나만 취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한글 엑셀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리고 버전으로는 우리 상위 버전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MS사에서 제공하는 MS 오피스 2007 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도 2007 버전으로 시험을 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는 정기 시험부터 모든 회차에 2007 버전으로 시험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당 500점을 취득을 해 주셔야 되고요. 5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5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분 안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시료는 한 과목일 경우에 15,000원, 두 과목일 경우는 27,000원, 세 과목일 경우에는 3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두 과목을 보겠다 하실 수도 있고요. 세 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된 첨단 5회 자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 위주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TQ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만 있죠. 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 위주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실무 작업형의 문제로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기 시험만으로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출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지금 보니까 워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워드에 대한 나오고 있고요. 여기 한글 엑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표작성에 걸려있는 그 점수가 240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2작업에서는 80점, 그리고 3작업에서는 부분학과 피벗 테이블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80점이 걸려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문제 100점이 걸려 있고요. 함수는 여기에 있는 그 함수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이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검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DQ 시험은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등급별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차기 시험에 응시해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A등급이 되겠습니다. 400점에서 500점 사이를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B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에서 399점 사이, C등급은 200점에서 299점 사이, 200점 이하를 받으시면은 불합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등급별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을 취득하시려면 주어진 과제의 80% 이상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B등급 같은 경우는 60% 이상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A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시험 일정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시험 일정 한번 잘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5월달 접수는 끝났어요. 5월달 접수는 끝났고요. 6월달도 접수가 끝났네요. 우리 7월달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7월달 6월 8일날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접수를 해주시면 7월 14일날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좀 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정보기술자격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